서울시향 정기공연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라벨 5월 23일과 24일에 있을 공연, 본 공연에 앞서서 온라인 콘미공,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에서 레퍼토리를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문경 씨와 함께 마지막 곡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곡은 다프니스와 클로어의 모음곡인데요. 같은 제목의 발레 작품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원작이 라벨의 발레 음악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동안 공연되는 그야말로 라벨의 대작 중에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이야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작 발레의 줄거리를 알고 보신다면 더 재미있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약간 목가적인 그런 애정물의 클리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누이처럼 자란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이제 서로 이제 따로 약간 연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가 해적이 마을을 약탈하고 그리고 클로에를 납치해 가죠. 아, 해적이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신화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다프니스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네. 님프들이 네. 판에게 판은 이제 목신이라고 하는 아 그 그렇죠 아주 못생긴 신 반인반수 네. 네. 그래서 그 판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이 그림자를 해적들에게 드리우니까 해적들이 네. 놀라서 도망칩니다. 아 네. 네. 패닉이란 말이 판에서 나왔잖아요. 아 네. 네. 패닉이 돼서 도망가고 네, 네. 그래서 클로에가 이제 구출이 되고 네. 그래서 일동의 축복 속에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맺어진다는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 어쨌든 해피엔딩이네요. 네. 네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에 바로 이 발레 장면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오페라 중에 발레로 네. 다프니스 클로에가 나오죠. 네 그만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연애 장면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곡에 보면 합창이 나오잖아요. 네. 합창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가사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아우 하면서 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칼리제라고 네, 하죠. 네, 그렇죠. 예, 조금 낯선 경우인 것 같아요. 발레 음악에 합창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죠. 발레 음악에 이제 합창이 등장한다는 건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다프니스와 클로에 요구되는 오케스트라의 규모도 큰데 네. 거기다가 합창까지 동원되니까 네. 그래서 발레로는 이렇게 공연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라벨이 이제 이거를 좀 필하모니 콘서트에서 네. 이제 좀 가뿐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따로 몇 곡을 추려가지고 이제 모음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공연에 제1모음곡, 제2모음곡이 이제 연주가 되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발레 모음곡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모음곡이 이렇게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모음곡은 영어로 스위트라고 합니다. 스위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호텔의 스위트룸. 네.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호텔에서도 아주 고급 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음곡이라는 것도 결국 여러 개의 곡이 뭉쳐져서 이제 하나의 세트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크 시대에는 주로 무곡들을 모아서 모음곡이라고 했고요.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발레나 오페라에서 이제 뭐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장면들을 이제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몇 곡 모아가지고 모음곡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라벨의 곡에서는 특히 그 모음곡에서 해돋이 일출 장면 이런 부분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아주 정말 라벨만이 할 수 있는 오묘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모음곡의 감상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발레를 보면서 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또 청중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상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1모음곡과 제2모음곡이 있는데요.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모음곡은 녹턴, 간주곡, 그리고 전쟁의 춤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오케스트라가 분위기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짝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의 춤에서 확 깨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라벨의 작품 중에서도 아주 격렬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아까 제가 오케스트라의 마법사라고 라벨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부분에서는 슉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전환되는 아주 정말 흥미로운 그런 사운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 모음곡은 훨씬 더 유명해요. 아까 말씀하신 해돋이 장면. 네. 이제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막 이렇게 조곤조곤 되면서 분위기를 잡고 어슴푸레한 새벽의 빛이 느껴집니다. 그때 이제 바이올린과 피콜로가 막 뾰로롱 새소리를 내면서 이제 찬란한 태양빛이 올라오는, 아 정말 그 부분은 해돋이를 묘사한 어떤 음악 중에서도 걸작이죠. 네. 그래서 원래 모음곡에서는 라벨이 이제 합창을 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합창이 동원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욱더 신비로운 그런 음향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오케스트라 모음곡이라기보다는 발레 하이라이트를 정말 감상하는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팬터마임. 그래서 거기선 플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이 클로에를 구해준 것은 옛날에 판과 시링크스의 사랑 이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팬터마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링크스가 이제 판이 쫓아다니던 님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피리로 변하는데 그거를 이제 플루트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동의 춤은 발레에서도 끝곡으로 연주되는 피날레인데요. 이게 좀 리듬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박자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박자예요. 정말 힘든 박자죠. 네, 춤추기 힘든 박자입니다. 네. 원래 라벨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평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더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서 네, 다섯 박자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단원들이 이 발레리스, 즉 이 다프네스와 클로에를 이제 위촉했던 이 발레리스의 단장이었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오음절이에요. 그래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이제 네. 하면서 춤을 췄다는 그런 얘기도 정말 전해집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발레리스, 러시아 발레죠. 네. 네, 파리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봄의 제전. 네, 네, 그렇습니다. 불세. 스트라빈스키, 또 라벨도 또 발레리스에서 곡을 위촉을 받았고요. 네, 네, 유카페카 사라스테 라벨. 2019년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롯데콘서트홀에서 협연자 유센듀오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입니다. 오늘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에서 지휘자와 협연자 그리고 연주회 레퍼토리까지 함께 미리 공부해봤습니다. 박수를 언제 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공연장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발스는 단악장이니까 곡이 다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차르트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전곡이 다 끝난 다음에, 악장이 다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음곡의 경우에는 제1모음곡과 제2모음곡 사이에 박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박수를 칠 타이밍이 되면은요. 뭐 지휘자도 좀 긴장을 딱 풀고 그리고 연주자들도 아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이런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시거든요. 아, 그럴 때 박수를 치시면 아주 안전하겠죠. 역시 더보기 클릭하시면 음악 들어보실 수 있고요. 좋은 해설 들려주신 정말 재미있었어요. 김문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클알못이라고 소개해 주신 우리 패널 좋은 질문 해주신 조현우 씨께도 감사드리는데요. 질문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크랄못이 아니신 것 같아요. 클잘알이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던데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클잘알이 되어 가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전해드리는 콘미공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 때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면서요. 또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가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맡게 돼서 김문경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있으니까 더욱더 재미있었어요, 저는. 네, 저도 좀 이렇게 배우는 위치에서 항상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온라인 콘미공 콘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서울시향 정기공연 유카페카 사라스테 라벨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 이용숙이었습니다. 그럼 공연장에서 뵐게요. 네, 공연장에서 봬요.